자, 일단 봅시다. 그래. 이거는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알아요. 알아? 다 읽었어, 이거? 네. 오, 끝에까지 다 읽었어? 끝에 끝인 것까지? 오, 언제 읽었어? 오늘 아침. 진짜? 네. 먹으면서. 아. 너 이거 봤지? 지문 들으려는 거. 아, 네, 다 봤어요. 아, 다 봤어? 네. 한글? 아니에요. 한글. 맞아, 맞아. 그래. 아무튼 그래. 요즘 이거는 뭐지? 선생님이 되게 현명하게 얘기하시던데, 맞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부터? 맞아, 맞아. 보통은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자, 아무튼 이게 네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아, 이랑 다르지. 아, 해준 제일까지가 주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올도 여기서부터 여기 고된 여기까지가 상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written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부연, 부연인데, 자, 아무튼, when someone has helped you, 그죠? 누군가가 너를 뭔가 도와줬을 때, what has perhaps not done all that you requested? 자, 뭐 그랬는데, 이 누군가가 그 아마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해스가 이제 동의가 두 번째 거, 얘가 1번이고, 너를 도와줬는데 아마도 has not done, 뭘 이제 뭐 다 하진 않았다, 그죠? Not all 하면은 이제 전체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 하면은 이거는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부분 부정. 근데 네가 그 뭐야, 네가 요구했던 이런 거지. 네가 요구했던 모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자, 포커스 해라.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주절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 focus on what the person has done. 자, 집중해라 이제. 뭐에 집중해라? 그 사람이 해준 거에 집중해라. 뭐가 아니라 그가 해주지 않은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해준 거에 집중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 14개를 했는데 13개하고 하나 안 했는데 학생이 왜 이거 하나 안 했냐고. 근데 아무튼 이거 하면서 좀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더 하게 되긴 했는데, 뭐 내 학생한테 뭐 숙제를 시켰을 때 만약에 내가 네 개를 시켰는데 하나를 안 했어, 그러면 노쇼야 안 했어. 근데 그게 웃긴 게 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한 건 잘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뭐랄까 이제 그 학생의 미래랑 관련돼 있는 거라서 아무튼 좀 그래. 그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명령문 같은 게 나오면 필자의 어떤 주장 이런 거지. 뭐 해라 이런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여기로가 왔을 관계되면서 마시지. 여기 뒤에가 일단 불안정하고,
앞에 선에서 안 왔으니까 그래도 왔다 항상 대시라는 데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has done, 여기 이제 has가 나왔고 그 다음에 hasn't가 나왔고 그냥 이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병렬로 할 수 있겠지. 그래요. Although this would seem to be morally obvious, many people are so caught up with their own, 요거, own needs. 여기 들어가는 게 뭐 needs죠. Is that they ignore the good done for them. 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훈은 학교 갔나? 네. 중학생들이 가라고 근데 연락 좀 합니다. 너 근데 옛날에 중학교 때 토요일도 학교 갔어? 아니 중학교 때 말고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지? 왜요? 아니 근데 아무튼 본 얘기 나오다가 어? 내 누나도 우리 누나도 토요일 학교 갔는데 막 그런 거 중학교 때는 그 얘기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야 근데 초등학교 때 토요일 안 하는 것도 약간 진짜 그렇다. 옛날 세대 약간 그렇잖아요. 스스로 안 그러셨어요? 나? 네. 나 초등학교 때 당연히 갔는데 저희는 그 이후로 저희 고학년 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 저학년? 저학년 때 토요일 하고 그 뒤로 없어져서 우리 학교 안 가고 그렇구나. 토요일 날 체코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토요일 날 막 사교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다 마음주고 근데 상호까지는 몰라요. 토요일 왜 가는지. 아 세대 차이지. 야 씨발 몇 살이라고 해주시 아예 모르더라고요. 토요일 학교 가는 걸. 저희는 그게 있거든요. 딱 토요일 날 끝나고 이제 엄마 아빠 데리러 오고 밥도 이제 먹으러 가고 막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토요일 날 나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상호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 토요일 학교 가요? 자, 아무튼 그래요. 여기 올드 여기죠. 자, 비록 자 이것이 would seem to 뭔가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morally obvious. 자, morally 뭐예요? 그 비슷한 거 두 개 있잖아. 도덕적인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밖에 없지. 아 그래? ethic. 헷갈리는 거 하나 있잖아요. 아 얘랑 비슷한 거? 네. mortal 말하는 거야? mortal? 네, 도덕적인 하나랑 되게 나쁜 뜻 하나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네가 다른 거랑 헷갈리는 거야 지금. 얘는 좋은 뜻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오케이?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mortal. 이거는 이제 죽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뜻이거든. 자, 아무튼 뭐 그래. 자, 비록 이것이 도덕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 많은 사람들은 자 이거 so 그 다음에 that 나오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다.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be caught up with. 자, be caught up with 무슨 뜻일까? 이게 사로잡히는 거야. 이게 이제 잡힘을 당하는 거니까 잡는 걸 당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사로잡혀서라는 거예요. 뭐에? 그들 자신의 요구, 그들 자신의 욕구, 그들 자신의 필요성, 한마디로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무시한다, 그 뭔가 이제 선행, 근데 그들을 위해서 행하여진 그 선행을 무시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14개 있으니까 14개 하라 이거야. 하나 안 됐어요. 너 잘못했어. 이거야. 뭐지, 이거. 자, 아무튼, 뭐 그래요. 이 던이 얘 입장에서 행하여 진 거니까.
깊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은 이 말이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이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하지 않은 걸 뭐라고 연병. 그건 싸가지지.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뜻이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어디처부터 어디 리틴까지 했지? 여기까지가 구했고 자, a teacher once received a letter from a student. 자, 한 선생님이 예전에 그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asking 동사로는 14 unrelated questions. 14개의 unrelated,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어떤 그 질문들을 물어본 거지. 자, 그런데 on a variety of 다양한 그런 거지. 어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subject에 대해서 주제죠.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주제인데 거기서 14개의 관련성이 없는 질문을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되게 질문도 되게 싸가지 없죠. 네, 싸가지 없기보다 아무튼 좀 이기적으로 질문 자체 좀 그렇다는 거야 지금. the teacher wrote back a long reply in which he dealt with 13 of the questions. 자, 그 선생님은 그치 뭔가 이제 답장하셨지. 아주 긴 그거를 reply를 하셨는데 자, in which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dealt with, 뭐 deal with 그거죠. 그걸 다뤘습니다. 그 질문들의 13개를 이렇게 다뤄졌다. 뭐 그런 거지. 그랬다. 긴 걸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래요. 아무튼 예시 자체가 조금 이제 극단적이어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in which라는 거 중요하죠. in which가 나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뭘 봐야 돼? 뒤에가 어떤지 완전한지 그치? 그래서 S, V, 그 다음에 O 전치사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완전하니까 그치? 자 그랬는데 he soon received a return letter from the student who not only noted the omission but also expressed no thanks for what the teacher had written. 자, 아무튼 좀 그죠? 그는 곧 받았다 어떤 이제 그 답장을 여기서 편지니까 뭐 이메일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학생으로부터 근데 얘가 뭐 했다? 나름이 그 다음에 이제 but 올 수 없는데 이제 여기서 올 수 없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가 이거를 그 노트 했다 오미션이 뭐예요? 안 좋은 뜻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노트는 지적하다면 오미션은 생략이거든요. 생략. 여기서 이제 누라고 나왔어요. 누라.
그 누락된 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오미타는 생략하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누락을 여기서 노트에 주목하다 지적하다 선생님 이거 하나 안 하셨네요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어우씨 아니야 나 안 그래 근데 아무튼 근데 좀 시사하는 반에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뭔가 이제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뭔가 하지 않은 걸 좀 더 하게 돼 너도 예를 들어서 동생을 볼 때 동생이니까 네가 이제 누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뭔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요거를 빨리 채워야 이제 뭔가 이제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지 조금 어려워서 건강 자 근데 이 얘가 또한 표현했다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뭐에 대해서 선생님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자 얘도 여기 이제 목적어를 안 나왔고 선인사 안 나왔지 그 다음에 시제 잘 보시고 시제 이미 쓰신 거니까 과거 완료 썼다는 거 그래요 자 자 이랬는데 자 그 다음에 도우 여기서부터 아 여기 밑에 오미션이 나왔구나 올린 건데 자 도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ough the teacher was a man of great patience 자 여기가 이제 부연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부연.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 patience he was hurt by the student's behavior not only was there no word of thanks but at the beginning of your letter you reminded me that there was one of your questions to which I forgot to give an answer. 자, 뭐 이 부분도 좀 잘 보고. 자, 비록 그렇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a man of great patience. 자, 요 표현은 이제 조금 이제 보면 좋은데 그. 그 민영이 혹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뭔지 아나?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라는 표현이 있어? 얘는 뭐다? 얘는 형용사예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가 of 나오고 patience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of 플러스 추상명사 이게 이제 인내심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합쳐지면 이게 patient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매우 뭐지 인내심이 많은 그래서 great, of great patient는 greatly patient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얘는 patient 얘가 지금 형용사야 그래서 patient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of 플러스 형용사 이거 자 아무튼 비록 그 선생님이 엄청난 인내심의 소유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 이제 참 이렇게 막 참는 분이셨는데도 그치 그 선생님은 상처를 입었다 학생의 행동에 의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자 not only 이렇게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was, was there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먼저 이제 해석을 좀 뭐 한다 치면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자 뭡니까? 어떤 감사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얘도 버둘 수가 되는 거지. 자, 또한 at the beginning, 자, at the beginning of your letter, 너의 편지 맨 처음에 서두에 네가 나에게 이렇게 reminded me, 나를 이제 다시 생각나게 상기시켰지. 자, 뭐를 상기시켰냐? There was 뭐 있었다. 너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투위치하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 답을 줘야 되는 거를 내가 깜빡 했던 그러한 뭐다? 그런 너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네가 나에게 상기시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하나 안 하셨네요? 라고 이제 서두에 말했다라는 거지. 먼저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래요. 자,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잘 체크하시고 여기 나루니가 이제 문장이 그 문두가 이렇게 부정어로 시작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정어가 나오고 그래서 VS가 되는 거예요. 얘가 V고 여기서 대형이 이제 형식상의 주어인데 실제 주어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둘이 자리가 바뀌고요. 그래서 나루미 이거를 이제 나루니 there was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there was를 쓰면은 다시 여기다가 there was를 쓰면은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됐고 문 중에 하나가 있었다. 자, 뭐 이 부분 그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뒤에가 완전 뭐 하지. 자, 그다음에 뭐 잊었다. 이거 하는 것을 뭔가 답을 준다. 답을 내가 이제 뭐 사형식 동사니까 여기 이제 뭐 답을 D-O가 나왔으니까. 원래 여기 to는 맨 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give an answer to the question. 자, 아무튼 이제 이게 완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orget 또 중요한 거 뭡니까? forget 나오고 to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하지 않은 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를 까먹는다. 이제 forget 처음에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forget ing 쓰면 안 된다. 여기서 giving 쓰면 안 되는 거죠. forget to 해야 될 거를 잊어버린다.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좀 그랬다. 그다음 was that the proper beginning and response to a letter of 10 pages? 선생님이 10장 안 쓰셨구만. 미쳤네, 미쳤어. Was that 그것이 자, 뭐 그것이 적절한 뭔가 문장 아니 편지의 시작이었니? 자, 이게 뭐지? 그리고 반응이었니? 자, 이거에 그죠? 10장짜리 편지에
이게 적절한 거였니라고 이렇게. He went on to tell the students. 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I mentioned this. 자, 나는 이것을 말을 한다. 그치. 이제 본인 선생님 뭐 그게 아니라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얘기한다. 그런 거지. 그래서 not because 나오고 그다음에 but because 나오죠. 이게 이제 not a but b가 되지. 그래서 내가 너의 뭔가 고마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네 because my love for you 너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걱정 때문에 이제 걱정이고 여기 that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동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격 접속사. 그러면 뒤가 완전한지 봐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뒤가 완전한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에 추상명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추상명사가 되는 거고 근데 you should not become SV a person 그쵸?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걱정.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그치? 그 뭔가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하여진 그런 선행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걱정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얘기를 한다. 너를 걱정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이지. 아무튼 이게 뒤가 완전한 거야. 그래서 이 that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묶어줘도 되죠. 그래서 얘가 그거니까 이거고 이것도 그래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거는 안 된 거를 보지 말고 뭔가 한 거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한마디씩 할 때도 뭔가 그래도 칭찬을 먼저 합니다. 칭찬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칭찬 없이 하면은 일단 반감이 생겨요. 아무튼 이거 답은 뭐야? 3번하고 1번?